서인구 박소담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이제 곧 죽습니다의 웹툰 원작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토리를 핵심 압축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1세 최이재, 대학 졸업 후 5년째 취업 실패, 코인 투자는 폭망, 옥탑방 월세는 밀린 상태, 친척들은 개무시, 오래 사귄 여친한테도 차여버린, 한마디로 인생 망한 캐릭터죠.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고 결심하고 진짜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떤 비행기 안. 신비롭게 생긴 여자가 옆에 앉아서 너는 또다시 계속 죽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죠. 죽음. 해골마크와 함께 죽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죽음 그 자체인데 네가 나를 하찮게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빡이 친 상태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여 싶은 최이재. 그 여자가 이제부터 최이재한테 벌을 내리겠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13번의 각기 다른 죽음을 겪게 될 거라는 것. 그런데 뻥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 진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네요. 이미 다음 인생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35세 박태수, 금수저 중에 금수저. 놀고 먹는데도 돈이 계속 불어나는 부모 잘 만난 로또 인생. 아이나 다를까 명품 옷에 금시계까지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상태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자기의 여친이 톱스타 여배우인 강인아라는 사실. 뉴스에서나 봤던 재벌과 톱스타의 만남. 한 번쯤 꿈꿔본 그런 재벌의 삶이 자기한테 찾아온 거죠. 오예 겁나 좋다. 이런 인생이면 살맛나겠다. 설레이고 들뜨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 비행기 추락. 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죽음. 저승을 연상시키는 온통 하얀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 최이재. 앞에는 그 여자가 또 앉아있습니다. 자신을 죽음 그 자체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이제부터는 부르기 편하게 죽음녀라고 칭하겠습니다. 죽음녀는 총알을 세고 있습니다. 총알은 최이재가 죽어야 될 횟수. 13발 중에 한 발을 벌써 썼으니 이제 남은 총알은 12발. 죽음녀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게임. 원래 몸의 주인이 2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자기 운명대로 엔딩을 본 것이라며 최이재는 세이브 파일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듯 원래 주인이 죽기 전 어느 시점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원래의 주인은 죽었지만 최이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잘하면 계속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희망어린 설명도 덧붙이죠. 꿈에 그리던 금수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5분 만에 죽어버렸던 그는 버럭버럭 따집니다. 폭발하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요. 죽음녀는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건 너한테 새 인생을 주는 보너스 게임이 아니야.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게 해주기 위한 벌이야. 살아남는 엔딩은 분명히 가능하다. 믿어도 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아쇠를 당기는 죽음녀. 죽음녀가 최이재한테 총을 쏘면 다음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인생. 눈을 떠보니 이번 생에 자기 몸은 피 흘리면서 꽁꽁 묶여있는 어느 조폭 똘마니. 조직의 배신자인 그는 두목한테 바로 처맞고 또 죽습니다. 신속하게 끝난 두 번째 죽음. 왜 또 벌써 죽냐고 따지는 최이재. 죽음녀는 말합니다. 죽는 게 그렇게 열받아? 그런데 너는 왜 스스로 죽었지? 너무 빠른 전개에 어안이 벙벙한 최이재한테 실시간도 안 주고 바로 다음 방아쇠를 당기는 죽음녀. 이번에 최이재는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어느 중학생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15세 권혁증. 각 인생의 이름이 모두 달라 자칫 헷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원래 이름인 최이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의 몸이 된 최이재는 어떤 일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일진이지 싸움 못하고 깡도 없는데 든든한 선배 백 믿고 설치는 그냥 가오충일 뿐이었죠. 몸만 중학생, 정신은 31살인 최이재는 어린 일진놈들의 습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하죠. 어느 날 급식실에서 그의 머리에 된장찌개를 부어버리고 약 올리면서 튀는 최이재. 얌전한 놈이 미친 짓을 하면 괜히 무서운 법. 최이재의 갑작스런 도발에 겁이 난 일진은 자존심 다 포기하고 뒤봐주고 있는 선배를 불러옵니다. 그때 최이재는 겁나 지질한 코흘리게인 척하면서 네? 저를 찾으셨나요? 흥! 정통 찐따 연기를 펼치죠. 선배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찐따한테 당하고 사는 후배라니. 너 이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쪽팔린다. 반아이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진을 버립니다. 개쪽당한 일진은 깊은 빡침. 분노의 일을 몇날 며칠 갈다가 어느 날 밤길에 최이재의 뒤를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그것이 최이재 세 번째 죽음. 온통 하얀 공간인 데스룸에서 죽음녀를 다시 만난 최이재가 묻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죽음이 다 있어요. 죽음녀가 말해줍니다. 원래 주인은 학폭으로 자살해서 죽었었다. 너는 그 인생은 되돌렸지만 다른 행동과 선택들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몸주인이 겪었던 원래의 죽음은 피한다 해도 다른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계속 살기 위해서는 모든 죽음의 원인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돌피했더니 번개에 맞아 죽을 거라는 걸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을까요? 빵이야.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바로 다음 빵아쇠를 당기는 죽음녀. 최이재의 다음 생은 천재 마술사
데이비드자. 그는 지금 양손과 발이 묶인 채 사람 키만한 수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에서 탈출하는 마술쇼를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탈출하는 방법을 당연히 모릅니다. 마술사가 아니라 최재니까. 그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노란 불빛, 그것은 정보 입력용 불빛입니다. 아까 중딩 인생에서도 봤던 것이죠. 저 불빛이 최재의 몸에 다가와 닿는 순간 원래 몸 주인의 과거 기억이 최재한테 흡수됩니다.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최재. 정보 입력만 되면 마술사일 때의 기억이 돌아와 탈출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갑자기 수조에 커튼을 씌워버리는 사회자. 이 커튼을 걷었을 때 탈출에 성공했을지 두근두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망할, 커튼에 막혀서 정보 입력 불빛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최재 또 사망. 세 번이나 어이없는 죽음을 겪은 최재는 급격한 현타에 빠집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빠르게 스스로 다 죽어버리지 뭐. 그런 속마음을 알아챈 죽음녀가 말합니다. 너의 그딴 태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만약 스스로 죽어버리면 그땐 진짜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럼 꺼져. 또다시 방아쇠를 당기는 죽음녀. 이번에 깨어난 몸은 성범죄자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54세 6일아. 그가 무도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추치감경을 받아 고작 11년만 살고 나온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 언론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모두가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진짜 아니다. 더 큰 형벌이고 뭐고 그냥 죽자. 목을 매다는 순간 갑자기 뛰쳐들어와서 그를 끌어내리는 어떤 청년. 벌써 죽으면 안 되지. 그건 내가 할 일이거든. 알고 보니 그 청년은 관심병 도진 사이코패스. 유명해지고 싶어서 마지막 살인으로 그를 택한 겁니다. 최악의 성범죄자가 최악의 사이코패스를 만난 이 순간 최재를 때리고 찌르고 베면서 온갖 고문을 가하는 사이코 청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재의 거시기를 설레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이코. 성범죄자의 성기를 훼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 최재. 이건 정말 아니다. 나는 완전히 유기농 잣된 거다. 거시기 절단보단 혀절단이 나와서 빠르게 죽어버리려고 혀를 깨무는데 그 입을 다시 벌려놓는 사이코패스. 아저씨, 혀 깨물어도 사람 안 죽어. 내가 제대로 해줄게. 푹푹 과직 쑥쑥 친절하게 칼로 죽여줍니다. 최재 또 사망. 아직도 거시기 열렬한 느낌의 최재는 부들부들 떨면서 죽음녀한테 따집니다.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드십하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음 방아쇠를 당기는 죽음녀. 이번 몸은 31세 김규찬.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이전 성범죄자와는 달리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네요. 간만에 찾아온 부자의 삶. 신나게 집 구경을 하다가 TV를 트는데 성범죄자 6일하기 성기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최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평행우주. 각기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세계 안에서 내가 여러 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순서대로만 흐른다. 뒤로 가는 일이 없다. 추가로 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지금 아주 부자니까 이 돈을 숨겨놨다가 다음 생에서 찾자. 바로 실행에 옮기는 최재. 모든 돈 싸그리 모아 돈가방에 담은 후 산에 오릅니다. 열심히 삽질해서 땅에 묻는 최재.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나는 자연이다 같은 어떤 아저씨. 아무도 찾지 않은 산에 무슨 일인가. 화들짝 놀라는 최재. 대충 운동 중이라고 무사히 둘러댄 후 서둘러서 산을 내려옵니다. 어쨌든 성공. 다음 생에서 다시 삽질해 돈만 꺼내면 됩니다. 집에서 방송만 하던 저질 체력인 탓에 다행히도 자다가 돌연사로 금방 사망. 이번 죽음에는 오히려 설레어하는 최재. 빠르게 써주세요. 룰루랄라 돈가방 챙길 생각과 함께 다음 생 눈을 뜨게 되는데 이런 도연장을 깨어난 곳이 깜빡. 시비 거는 취객을 폭행해서 들어 20살 조태상의 몸으로 깨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까 중딩 때 자기를 괴롭혔던 일진이었던 그 녀석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막 나가는 자포자기 인생. 역시나 종착지는 깜빵이었던 거죠. 최재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일진을 놀려줍니다. 안녕 나야. 네가 칼로 찔러서 죽이네. 그러면서 과거에 실제로 했었던 그의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주자 일진은 귀신 본 듯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버립니다. 그진 오줌질인 죄수. 일진 놀려먹으면서 대충 시간대우다 드디어 기다리던 출손날. 그리웠던 짜장면 탕수육 한 그릇 때리고 빠르게 산속에 돈 찾으러 가는데 돈이 묻힌 그곳에 또다시 나타난 자연이. 저 인간 뭐지 하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어느 집 마당에서 깨어난 최재. 자연인 아저씨가 그를 죽이기 위해 낯을 갈고 있네요. 땅에 돈 묻는 걸 다 눈치챘던 자연인이 이미 오래전에 땅 파서 그 돈은 이미 빼돌렸고 또다시 그곳에 나타난 최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몸은 피지컬이 좋아서 맨손으로 자연인을 제압하고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돈가방을 되찾는 최재. 무거운 돈가방을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으니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고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등 뒤로 쑥 들어오는 날카로운 칼. 고통과 함께 뒤를 돌아본 최재에게 보자를 눌러 쓴 괴한이 말합니다.
기억 안 나? 너한테 맞아서 다리 병신된 사람. 졸사하는 날만 기다렸어. 반갑네. 최재한테 맞아서 장애인이 된 남자가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최재 또 사망. 다시 데스룸에 들어온 최재는 다급하게 말합니다. 쏴, 빨리 쏴, 제발 쏴, 어서 쏴. 다음 생 시작되자마자 바로 보관함으로 뛰어가는 최재. 다행히도 돈가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숨 돌리고 자기 몸을 바라보니 완전 키 크고 잘생긴 꽃미남. 26세 장건우. 오랜만에 살아볼 만한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어차피 또 죽을 거잖아. 현타가 온 최재에게 문득 엄마 생각이 스칩니다.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불쌍한 우리 엄마. 최재는 엄마와 자기가 살았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가방을 두고 나오죠. 그런데 며칠 뒤에 흘러나오는 어떤 뉴스. 봉천동 어느 집에서 거액의 돈가방 발견돼 정직하고 욕심 없는 엄마가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망과 후탈감에 빠진 최재. 에라 모르겠다, 대충 죽을 날이나 기다리자 하면서 원래 몸의 생대로 카페 알바를 하다가 단골 손님이었던 정지수라는 26살의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호감과 대화가 데이트로 발전하고 썸 타면서 손을 잡기 바로 직전, 제일 설레이는 그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그들을 덮쳐서 둘 다 죽습니다. 이제 막 썸 탔는데 사망, 최재 또 죽다. 이번 죽음에 유독 빡친 이유는 죽기 전에 운전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벌 2세인데 음주운전을 한 그는 피해자들이 입원해서 자기를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최재와 윤지수를 둘 다 죽게 만든 것이었죠. 데스룸에서 깨어난 최재의 눈은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죽음녀가 바로 총을 쏴주네. 더 고맙게도 이번에 깨어난 몸은 아까 자기가 만났던 사이코패스, 자기 거시기를 고문하고 죽였었던 그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겁니다. 정보 입력이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이미 이 몸은 14명이나 죽인 사람. 잘됐다. 14명이나 15명이나 별 차이 없잖아. 그 음주운전자 놈을 찾아내서 납치 후 산속으로 끌고 갑니다. 거시기를 넘어서는 최악의 고문을 할 계획으로 운전해서 그를 납치해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코피 흘리면서 운전대 위로 쓰러지는 최재. 네, 사이코패스인과 동시에 얼마 안 남은 시한부 환자였던 것입니다. 죽는 건 상관없지만 하필 이럴 때 이때를 틈타 잽싸게 뛰어서 도망가는 음주운전남을 쓰러진 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재. 아주 고맙게도 도로를 가로질러 뛰던 그 남자는 빠르게 달려오던 다른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운전자가 내려서 똑같은 말을 하죠. 괜히 병원 신세지면 피곤해지잖아. 그래, 멧돼지나 사슴 한 마리 더 죽였다고 생각하지 뭐. 인과응보 죽음을 똑같이 맞게 된 것입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최재.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놈이 죽긴 죽었다. 문제는 그런다고 지수씨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다. 또다시 연타 느끼며 죽음의 무게를 깨닫는 최재. 이제 뭐하지? 이 몸이 연쇄살인마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 범행일지를 모두 작성해놓은 후에 그제서야 시한부 죽음을 맞이하는 최재. 다음 생에 경찰로 깨어난 그는 자기가 죽었던 그 집에 두벅두벅 걸어들어가 직접 써놓은 범행일지를 들고 나옵니다. 연쇄살인마의 모든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재는 사건을 전부 파헤친 경찰로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러면 뭐하나, 또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벌써 10번째 생, 이제 남은 총알은 3발. 또 죽을 생각하니 눈에 뵈는 게 없다.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사람한테 죽을 생각으로 뛰어드는데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제압해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동영상이 찍히죠. 더 유명해져서 이제는 완전히 스타가 된 최재. 유명해지니까 더 빡치네. 그냥 하루하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서를 찾아오는 최재의 진짜 엄마. 돈가방 사건 때문에 아직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였죠.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인데 오히려 엄마가 자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못 알아볼 게 뻔하니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도 없는 최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후배 형사의 집에 초대받아 소중한 그의 딸과 아내를 보면서 삶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죠. 나는 죽겠지만 후배 형사는 죽으면 안 된다. 며칠 뒤 함께 쫓던 범인이 총을 꺼내든 순간 자기가 대신 몸을 날려서 후배를 구하고 죽습니다. 이번에는 노숙자로 태어난 그는 문득 자기의 장례식이 궁금해져서 찾아가 보죠. 자기의 값진 희생과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지금의 자기 자신은 노숙자 꼴이니 오히려 거지 취급만 당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게 껍데기 뿐인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최재. 차에 뛰어들어서 일부러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경고했건만 스스로 또 죽어버린 최재한테 빡친 죽음이야. 노발대발 성을 낸 후 이제 마지막 남은 총알 두 발 중 한 발이 쏩니다. 이번 생은 아까 그 돈가방을 챙겼던 산속의 자연인. 사실상 자기가 만난 대부분의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도 돈에 미친 살인마인데 역시 살아서 뭐하나. 라면에 소주 먹다가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빠르게 쏘아서 사망. 아주 빨리 데스룸에 들어온 최재를 보면서 죽음녀는 씩 웃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최재 역시 웃으면서 말하죠. 쏴, 어차피 또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놓아버린 최재. 그런 최재를 보면서 죽음녀가 말합니다.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 말과 함께 마지막 총알이 발사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깨어난 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머니. 처음 최재였을 때 당시 진짜 자기 어머니의 몸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거를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진 최재. 이번에도 스스로 죽으며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노란 불빛이 다가와 정보 입력이 시작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어머니의 모든 삶. 최재를 낳고 그토록 기뻐했으며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으며 자식이 한심한 삶을 살아도 끝까지 응원해주었던 어머니. 그런 자식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난 후 남은 생은 눈물과 고통으로만 지내왔던 어머니. 최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정말 죽고 싶지만 더 이상 죽을 수도 죽지도 않습니다. 최재는 그렇게 자식 잃은 어머니의 몸에 갇혀 그 고통을 절절히 느끼면서 무려 30년이나 더 산 뒤에 결국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또다시 들어선 데스룸.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된 죽음녀에게 최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빕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최재로 살게 해줘. 제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절규하는 최재. 하지만 더 이상 남은 총알은 하나도 없죠. 이제는 정말로 끝인 겁니다. 오열하는 최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어딘가에서 다른 총과 총알을 꺼내오는 죽음이 여섯 발 중 오직 한 발만 들어가 있는 러시안 룰렛 총을 건네줍니다. 총알이 발사되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너 끝나는 거야. 망설임 없이 바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최재. 탕소리와 함께 뒷이야기 여지를 남긴 채 이제 곧 죽습니다 웹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최재한테는 단 한 번의 인생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우리들은 그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대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와 죽음의 무게를 재밌는 이야기 속에 잘 녹여낸 웹툰입니다. 너무 길어서 요약하고 생략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 웹툰 원작을 통해 생생한 그 재미를 모두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티빙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기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